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과 만나는 저녁 8시가 가장 행복합니다. 앙투앙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보면 예를 들어 5시에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2시부터 마음이 설레인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는 8시를 생각하면 오후 5시나 혹은 6시 정도부터 설레이는지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편안한 자세로 오후 8시에 만나는 임효영 채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 구독자가 하루에 100명 혹은 50명 그렇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도 감사한데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정성스럽게 댓글까지 달아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냥 듣기에도 감사한데 월정으로 회원이 되어주셔서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루는 저의 지인이 70대이신데 멤버십 가입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 휴대폰을 저에게 주면서 멤버십 가입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멤버십 가입을 그분과 함께 해보려고 한 10분을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카카오톡이나 어떤 다른 거에 계정이 없어서 통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거를 제 회원이 되어준다고 하는데도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아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면서까지 저의 멤버십 회원에 가입해 주신 분들은 정말 눈물나게 감사한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멤버십이 그냥 간단하게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더욱 회원이 되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통장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모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은 저의 친구입니다. 토지 39에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하동서방님, 왜 그러느냐? 일어나셨소? 손님이 찾아왔소이다. 내게 말이냐? 그렇소. 어디서 오신 손님이라든가? 중이요. 중? 지리산 중놈이라니까요. 방자하게 이를 데 없구먼. 지금도 이판서 시절인 줄 아나? 상현은 중하고는 아는 이가 없는데 이상하군. 분명 나를 찾더냐? 그렇소이다. 하동서 왔다니까 틀림없는 일 아니겠소? 실은 어제도 왔었고 그저께 그 전날에도 왔었소. 처음에는 시주받으러 온 땡땡이 중인 줄 알고 내쫓았고 다음은 서방님이 부재 중이라 허행을 했었지요. 그렇다면 왜 내게 알리지 않았느냐? 이가 빠져서 말씀이오. 아마 이빨 사이로 생각이 슬렁슬렁 빠져버리는 모양이외다. 헤헤. 약을 올리려는지 웃는다. 들라하게. 심술궂은 늙은이 같으니라고. 상현이 마루까지 나온다. 나를 찾아오셨소? 의아해하며 해관을 쳐다본다. 네. 해관은 단주든 손을 모아 합장하고 나서
하동서 서울에 당도하기론 나흘이 지났소만 이 판서댁 문턱이 어찌나 높든지요? 해서 오늘은 염치불구하고 식전에 왔더니 하마터면 문전에서 동태가 될 뻔하였소. 푸르딩딩하게 온 얼굴, 해관은 정말 화가 나 있었다. 떠나지 않고 서있던 전서방이 받아서 암요, 이 판서댁 문턱이 아니 높을 수 있겠소? 개차반 같은 시절이라 그렇지 판서직이 니지 왜 이름인 줄 잘못 알았나보. 상현은 눈을 부릅뜨고 전서방을 노려보다가 추운데 어서 오르시오. 네. 소승 해관이라 하옵고 쌍계사에 있는 중요올시다. 나는 이상현이오. 새삼스럽게 인사를 나눈다. 부친보다 그릇이 작아 보이는군. 빨근빨근한 성미는 있겠고. 해관은 이동진을 본 일이 있어서 생각한다. 헌데 무슨 일로 오시었소? 다름이 아니오라 하동서 마님을 뵙고 오른 길입니다마는 무슨 전원이라도? 마님 말씀이 설 명절에는 꼭 내려오셔서 제사를 메시도록. 네, 집안은 별거 없다 하시던가요? 가네가 두루 편안하신 듯 별일은 없는 것 같고 마님이 섣달 보름께쯤에서 억쇠를 올려보내겠다 그러시더구먼요. 무슨 일로? 집을 떠날 때 설에는 꼭 오겠노라 했는데 이 낯선 중에게 당부하고 그래도 아들이 못 믿어 억쇠를 올려보내겠다는 어머니의 심정을 왜 모르겠는가. 떠나는 남편을 보지 못하고 장독대 옆에 돌아서 있던 아내의 뒷모습이 잠시 눈앞을 스쳐간다. 해관은 침울해진 상현으로부터 눈길을 돌리며 두 손바닥을 싹싹 비빈다. 날씨가 고추같이 맵소이다. 북방이니까요. 섬진강 겨울바람은 두만강 강바람에 비하면 차라리 훈풍이지요. 별로 걸맞지 않은 대답이다. 그럴 테지요. 남쪽에 어디 강물이 제대로 얼고 겨울이 넘어가나요? 해관도 민적거리기 시작한다. 헌데 스님께서는 무슨 일로 서울 올라오셨소? 네, 그게 실은 서방님을 꼭 뵈야겠기에 소승이 본댁으로 찾아가서 서울에 거처하시는 곳을 물었습지요. 무슨 까닭이지요? 간도의 소식을 알고자 불원천리 이곳까지 왔소이다. 뭐라는 게요? 간도의 소식을? 긴장한다. 조중구의 염탐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번개같이 지나간 것이다. 간도의 소식을 알아야겠기에 보시다시피 운수의 처지라 거처가 일정치 않아서 여러 가지 일들이 꼬여드는 모양입니다마는 서방님께서 돌아오시지 않았더라면 소승이 간도로 한번 건너갈 심산이었소. 대관절 스님께서는 소생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뉘한테 들으셨소? 네, 봉순이라고 서희 애기씨랑 함께 자란 친모 딸 봉순이를 아실 겝니다. 알지요? 그 아이는 지금 진주에 있습니다마는 하동에 들르는 길이 있어서 억수를 만났던 모양이고 그래 서방님 돌아오신 소식을 듣고 절로 소승을 찾아왔었더구먼요. 대개 경위는 그렇다선 치더라도 이 중이 소식을 알기 위해 간도까지 가려 했었다는 이유가 상현에겐 궁금하다. 소승으로 말할 것 같으면 최 참판댁과는 깊은 연고가 있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서희 애기씨를 메시고 떠난 길상이는 소승이 업어서 기른 거나 다름이 없습지요. 비로소 해관의 눈에 감정이 서린다.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재주가 비상했습지요. 길상이 그 아이야말로 금으로서 뿐만 아니라 장차 대덕으로 크게 빛을 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장 스님께서 어째 그러셨는지 그 아이를 속계로 풀어주시고 말았지요. 몇 해 전 그러니까 노장 스님께서는 어지러워지는 세상을 한탄하시고 천수 관음상 조성의 뜻을 둔 일이 있었소. 그때도 떠나보낸 길상이를 몹시 아쉽게 생각하셨지요. 길상이 놈이면 해낼 수 있는 일인데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럼 그 노장 스님의 부탁 때문에 오셨다 그 말씀이요? 네. 노장 스님은 또 왜 그러셨을까요? 노장 스님 역시 돌아가신 최참판댁 마님으로부터 서희 애기씨 부탁을 받으셨지요. 우간 선사라 하고 서방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최참판대과는 선대 때부터 깊은 불연으로 맺어졌습지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아니 계십니다. 서희 애기씨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오. 그건 어렵자는 일이지요. 상현은 침착하고 냉정한 듯 했으나 두 주먹을 꽉 쥐었다 펴는 것이었다. 최서희 교수는 몸성이 잘 있습니다. 몸성이 잘 계실 뿐만 아니라 최 교수는 최참판내 여장부답게 그렇지요. 축제하는 데는 비상한 재간이어서 왕시 누리던 위엄과 영광을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네 그렇습니다. 상현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서희에 대한 얘기를 해관에게 모조리 털어놓는다. 길상과의 혼담에 관한 것만 제외하고 해관은 안심이 된 얼굴이라기보다 신중한 궁리를 하는 표정으로 듣고 있다. 조금 더 염려하실 것 없소. 멀지 않아 최 교수는 조간애를 평사리에서 몰아내려 돌아올 겝니다. 근심하셔서 서울까지 소생을 찾아오신 스님 얘기를 듣는다면 하하 웃을 깝니다. 맥이 쑥 빠진 웃음소리다. 서방님은 서울서 뭘 하시오? 별로 하는 것 없소. 일본 글을 좀 배우러 다니지요. 일본으로 가시려고요? 그럴 셈인데 그건 두고 봐야겠지요. 배워야 한다고 모두 떠들어 대니까. 죽창 들고 나설 계제도 아니고 젊은 놈들 죽어나는 시절이지요. 이댁과는 인척. 말이 끝나기 전에 아니요. 이댁 이범창 선생은 아버님과 잘 아시는 사이지요. 그러면은 지금 연해주에 계신다는 왕씨의 관리사 이범윤 그 어른하고 이댁은 한 집안인가요? 아주 척이 멀지요. 흉금을 풀어놓은 듯 상현은 경계 없이 털어놨으나 실상 그의 기분은 여전히 자포자기한 것이었다. 상대방을 믿고 스스럼 없이 응대해준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심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으나 이를 시초로 하여 해관은 간도 방면 이동진이 있다는 연해주 방면 그곳 독립군에 대한 얘기를 물어오기 시작했다. 빌어먹을 목탁이나 두드릴 것이지 죽놈 분수에 쓸데없는 관심은 왜 가지노? 상현은 노골적으로 신경질을 나타내며 모멸하는 것이지만 해관은 눈치코치 없는 미련둥이 같이 톡톡 쏘아대듯 하는 말을 부지런히 주워담듯 고개를 끄덕이는가 하면 입맛을 다시고 또 질문을 하고 밥상을 물린 뒤 두 사람의 앉은 자리는 멀어졌다. 아니 내가 뭐 독립군하다 온 사람이요? 그리 꼬치꼬치 묻는다고 내가 알턱이 없지 않소? 상현은 벌컥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서방님께서는 아버님 곁에 머물다 오셨으니 그곳 사정이야 훤할 게 아닙니까? 이곳 산산골골에 숨어있는 의병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곳 형편이요. 아버님 아버님 하지 마시오. 그곳에 가 있다고 모두 독립운동하는 줄 아시오? 독립군 잡아먹는 조선놈도 얼마든지 있단 말씀이요. 그야 그렇겠지요. 이곳인들 사정이야 매 한 가지 아니겠소? 의병이 있는가 하면 의병 잡으러 다니는 조선놈 순사 헌병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놈부터 모가지를 댕강댕강 잘라놔야 한다니까요. 그 말만은 중해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화통이 터진 상현은 결국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마구 짓거려준다. 연해주 사정, 간도 사정, 그리고 서희가 군자금 거절한 얘기까지 마구 털어놓는다. 아주 사악스런 얼굴로 앙칼진 목소리로 우둔한 해관의 몸뚱이를 꼬집어 쥐어뜯고 하는 것처럼 사정이 없는 구박이며 화풀이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그렇게 지랄을 하듯 성미를 부리고 나니 좀 속이 가라앉고 오히려 해관과는 옛적부터 알았던 사이처럼 친숙해지는 게 아닌가. 스님, 내 앞에선 앞으로 길상이 칭찬은 마시오. 길상이 칭찬을요? 칭찬뿐만 아니라 그놈 자식 얘기도 말아요. 간도서 사이가 안 좋았구먼요. 대판 싸웠지요. 도시 건방진 놈이요. 상현은 낄낄 웃는다.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을 싫어들 하지요. 그 중이 마음에 없는 아첨하면 못 써요. 속으론 양반 자제란 것을 명패처럼 달고 댕기는 아니고운 졸장부 하면서 말이요. 하참, 잘난 것도 층층이 가지가지 다르니까요. 하하. 그보다 스님이 봉순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 지금은 20세가 넘어서 어른일 테지만 어떻게 됐지요? 네, 그게 좀.
그때 봉순이는 왜 오지 않았는지 무슨 사고가 난 줄 알고 우린 떠났지요. 봉순이는 그때 절에 있었소. 소승도 일행이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일단 진주로 가서 간도로 가든 아니 가든 하라고 타일렀지만은 무슨 까닭인지 막무가내더구먼요. 해관은 봉순이 길상을 사모하는 것을 그때 알았다. 음력 5월달이었을 것이다. 봄이 꼬리를 감추면서 싱싱한 푸르름이 산과 들을 덮고 밤이면 나무 그림자가 미친 듯 소용돌이 쳤었다. 봉순이는 산사에서 며칠 묵었는데 젊은 사미승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존재, 고통스러운 밤이었을 것이다. 상전을 모시고 온 계집종도 아니오, 신성불가침의 양반댁 규수도 아니오, 의지가지할 곳 없는 외로운 처녀가 홀로 뻗치면 꺾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봉순의 자태는 비록 사발을 떠난 사문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금지된 정욕이기 때문에 한결 치열했을 것이 아니겠는가. 길상을 떠나보낸 우수와 천부의 교태를 겸한 봉순의 모습, 화류계의 몸을 던질 심산이었던 만큼 무방비 상태를 엿보았을 사미승들의 고통을 해관은 지금도 능히 헤아릴 수가 있다. 어디 그들뿐이었던가. 여자에게 둔감하였던 중늙은 해관도 절마당을 알짱거리며 지나가는 봉순이를 보았을 때 가슴에 봄 아지랑이 같은 것이 몰려왔었고 남모르게 한숨을 쉬곤 하지 않았던가. 기왕의 고집이라고 해야 할지 딱하게 되었지요. 절에서 며칠을 묵은 뒤 간다 온다 말없이 떠나버렸는데 나중에 들려온 소문을 들으니까 읍내 소리꾼을 찾아갔다는 게요. 그 후 무슨 광대단체를 따라갔다는 말이 있더니 이번에 본인이 와서 하는 말을 들으니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한 것 같고 진수서 기생으로 나간다는 거였소. 왜 기생이 되려는 생각을 했을까? 인물이 그만하면? 인물이 그만하니까 그랬을 테지요. 봉순이 그 아이 일은 그렇고 최참판댁 애기씨 나이가 20이 다 되었을 텐데 아직 혼인은 아니하셨을 테지요. 내가 용종을 떠날 때까지 혼인은 아니했소. 길상과의 혼인말은 입 밖에 내지 않는다. 보친 염씨에게도 못한 얘기다.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고 싶은 얘기, 염두에서 싹 몰아내고 싶은 얘기다. 우리 그럼 나가보실까요? 상현은 발작적으로 일어섰다. 기와집 처마가 가지런히 도열한 골목길은 오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여전히 조용한 듯 했으나 햇볕에 녹아 번지는 눈물,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마음에 어수선하다. 스님, 저 인력거에 누가 탔는지 모르시지요? 알 턱이 있겠소? 조중구가 타고 있다면 너무 우연이라 생각하겠소? 조중구가? 그렇소. 나는 가끔 이 길에서 저 인력거를 본답니다. 인력거꾼의 어거지로 잡아빼는 저 자라모가지 모습도 이제 눈에 익어버렸지요. 그 위인이 이 근방에 살고 있다 그 말씀이요? 소가가 이 근방에 있다더군요. 본가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소만. 하동서도 소문이 자자합디다. 서울서 대궐 같은 집에 산다구요. 대궐 같은 집에 살건 용궁 같은 집에 살건 마을 사람들은 그 홍씨라는 여인이 동네를 떠나준 것만도 고마워서 춤을 출 지경이었지요. 아주 극악 무도한 계집이었소. 서울 장안도 그리 넓은 곳은 아닌 모양이오. 나 같은 젖비린내 나는 서생에게도 조중구 그자의 행장을 심신찮게 들려주는 사람이 있으니 말이오. 뭐 요즘엔 외인들과 합자한 광산회사를 설립했다던가요? 그 소문이라면 소승도 들었소. 그 일 때문에 많은 땅을 처분했다던가요? 믿져야 분전이니까. 최참판댁 만석살림을 먹어 치우는 것만도 식상할 터인데 또 어떤 짓을 한 줄 아시오? 둔답을 적잖이 착복했다더군요. 네, 도장을 한 바가지나 만들어서 토지 조상과 뭔가 한다는 작자들과 짜고서 말이오. 말이 둔답이지 그놈의 나라 땅 속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 가난뱅이 한두 섬지기 땅도 숱하게 묻혀 있으니 말씀이오. 새돈 안 물려고 맡긴 땅 솔랑 날아가지 않았소? 벼룩이 간까지 꺼내 먹은 게지요. 사람이 염치 불구하며 못할 짓이 뭐 있겠소? 안 하는 놈이 천치 바보 아니오?
목탁치면서 문전마다 동냥을 비는 스님이나 나같이 한빈하여 남의 집에 기식하는 소년 서생이나 다 못나서 이런 말이나마 짓거리는 게요. 인심이란 걸레 조각이요. 그건 호의호식하는 사람들만 보아온 탓이지요. 그렇지가 않소. 인심이란 천심이요. 백성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요? 믿어야 합니까? 비꼬며 놀려대듯 웃음기 머금은 판문이다. 돌아가신 우리 노장스님께서 아따 우리 노장스님 그것도 염불인가요? 허허 참 이번엔 노장스님 얘기가 아니외다. 노장스님의 중마고우 문의원 말씀인데 아 그 늙은 의생이라면 나도 어릴 적에 침을 맞은 일이 있었소. 그 문 의원께서 언젠가 말씀하시었소. 가난한 백성들은 영신환 한 알이라도 소중하게 정성들여서 먹고 그 한 알의 영신환 몇 배의 정을 느끼지만은 배부른 사람들은 천하 명약도 정으로 받지는 아니한다고요. 초봄 들판에서 나무를 캐는 고사리 같은 소는 정에다 정을 돌려줄 줄 알지만 시궁창에 흰밥 쏟아버리는 안악은 허기 든 사람에게 시군죽 한 그릇 베풀 줄 모른다고요. 네네 알았소이다. 허나 장안에 들면 조중구 그 사람도 인심이 후해지단더군요. 한다하는 날건달 양반들이 그저 문객 노릇을 한다니까 과히 인색치 않다 그 말 아니겠소? 하기는 자신이 천대받던 옛 시절을 생각하여 보복하는 심정으로 그런다고들 하기는 합디다마는 요지경 같은 세상이오. 조준구 얘기가 났으니 말입니다마는 그 병신아들 있지 않소? 꼽추두령인가 그자 말이오? 흔히들 병신 마음 고운데 없다고들 하지만 장가는 들었소? 아직은 그 두령이 혼자 하인배들하고 최참판댁에 남아있는데 몇 번인가 대들보에 목을 맸다는 게요. 고 신통하군요. 하인들한테 들켜서 들킬 것을 예상하고 목 매단 것 아니오? 병신 좀 존경하라는 투정으로 말이오? 허허 참 사사건건이 아무튼 지금은 감금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주야장천 서책만을 낙을 삼고 그럼 됐지요 뭐 그런 낙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이야기를 동가리 동가리 내듯 놓쳐버리는데 해관은 인내심 깊게 이어간다. 한데 그 도령이 밥상만 받으면 운다는 게요? 그건 또 무슨 청승이지요? 가슴을 치면서 말이요. 이 더러운 밥을 아니 먹는 의지가 왜 자기에겐 없느냐고 하면서 말이요. 그건 제법이군요. 그러다가 서울서 모친이라는 그 계집이 한번 내려오기만 하면 불쌍한 그 병신 자식을 무섭게 닥달을 한다니 그게 어디 사람의 탈을 쓰고 하여간 기기묘묘한 세상이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겨울은 겨울인데 설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어중간한 시기여서 장은 쓸쓸하고 한나절이 지나자 벌써 파장이다. 남 먼저 와서 뱃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봉기는 찌그러진 갓에 누덕누덕 기운 두루마기를 입은 서서방을 배 안으로 이끌어올리는 한복이를 쳐다본다. 용케 한복이를 만났구마. 서서방, 길가다 엽전 주순 것보다 재수 좋은 날이오? 봉기가 말을 걸자. 에이라 이 사람아, 너희들도 청춘이 아니 멀었네라. 서서방의 지팡이를 지켜들고 허공에다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리며 가래 끓는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청춘이 아니 멀었다니? 이 무슨 가뭄에 비 내리는 소리요? 서서방을 뱃바닥에 앉히면서 한복이도 시죽시죽 웃는다. 백발이 아니 멀었네라 해야 할 것을 정신의 혼미 상태가 여전한 서서방은 청춘이라 한다. 효부 며느리가 있고 양자로 얻어온 손자도 방한 심부름쯤 하게끔 자랐는데 서서방은 읍내로 나다니며 걸식 행각을 그냥 계속하고 있었다. 저 늙은네 죽으면 열부비 세워야 할 기구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마누라 몇 등에 앉아 시부렁거리며 걸식해온 밥을 먹는 것도 여전하였다. 다음은 해관이 나룻배에 올랐다. 스님 그간 안 편안하십니까? 어디 먼 길 갔다 오시는가 봬요? 봉기는 배에 오르는 사람마다 말을 걸기로 작정했는가? 구두쇠 소리 듣기론 옛날과 다름없지만 주머니 무게와는 상관이 없는 말씨만은 싹싹했다.
뭐, 먼 길을 할 것도 없고 발 닿는 대로 다녀오는 길이요. 해관은 눈이 부신 듯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나서 식은 밥덩이를 싼 배수건을 볕바닥에 놨다가 다시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중얼중얼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서서방을 바라본다. 요즘엔 살기가 좀 어떠시오? 물나마나 빤히 아시면서 그러시오. 눈을 흩뜨며 실직 웃는데 만 것만 들은 봉기상 두 머리도 어지간히 휘어졌다. 해관도 허허 하고 웃는다. 말도 마이소. 진작 세상에 이럴 줄 알았더문. 나도 머리 깎고 산에나 가실 것을. 이제도 늦지 않소. 쪽박에 밥 담듯이 자식 새끼들 남겨놓고 말이오. 이자는 헐수 없구마. 계집 자식 그기 거물장인께로. 처자식보다 이거 얼매요? 한 냥이라꼬요? 닷돈하소. 이거 보소. 홈투성인데 온돈 바꿨다 그 말이오? 그런 재미를 못 버리는 게 아니오. 봉기 목소리까지 흉내내는 바람에 멀거니 서 있던 사공이 큰 소리를 내며 웃고 한복이 낄낄 웃는다. 아따, 신임도 별걸 다 아시오. 옛날 같으면 성을 발칵 냈을 봉기가 허허허 하고 웃는다. 사람이란 답대비 말입니다. 세월에 속아서 사는 게 병이다 그 말인기라요. 내일은 어떨고 모레는 어떨고. 하참, 그러다 보면 어느새 북망산 매구더기 아가리를 떡 벌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차생 길을 닦게 절에 오시오. 네, 그러면은 머리 잘 밀어주지요. 허허허. 드높은 봉기 웃음소리에 굵직한 해관의 웃음소리가 겹쳐든다. 세 사람의 농부가 나룻배에 오르고 배는 강심을 향해 뭍대서 떨어져 나간다. 봉기. 이 마을에 살다가 화계 쪽에 땅을 얻어 이사 간 농부 한 사람이 불렀다. 저놈의 인사 좀 보게. 손자까지 본 나한테 이름자를 놔. 응? 손자 이름을 알아야 아무개 할애비 할거 아니가? 하기야 외손자 그게 어디 자손인가? 나같이 친손자를 보아야만 소리 한번 치지? 에키순. 그런데 그 두만애비 진주로 이사 갔다문? 갔제? 살림이 따실긴데 와 동네를 떴는고 다 떠날 만한 까닭이 이신께로. 옆에 앉은 농부에게 담배 한 대를 얻어서 피워문 봉기는 말을 잇는다. 이팽이 그자가 동네를 뜬첫 까닭은 아들놈을 잘둔 때문이고, 둘째 까닭은 자네도 알다시피 갓난할매 재우답으로 얻은 금세레기 같은 논 다섯 마제기를 뺏긴 때문이고, 셋째 까닭은 두만 어메가 순사한테 뺨을 맞은 때문이지. 아따, 돌박에 솔씨나기를 기다리지. 성급한 사람. 왔다 갔다 하다가 종을 못 잡겠네. 무신놈의 까닭이 그리 길고 꼬여있노. 한마디로 잘 돼서 갔다는 기가 못 돼서 갔다는 기가. 못 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반반이라. 이팽이 댁네가 순사한테 뺨은 와 맞았는고? 그러니께 지난 초여름의 얘기구마. 뭐 뭐라 카더라? 그놈의 요새 신식 말인데 뭐라 카더라? 아무튼지간에 말이서 별기 아니고 집안 앞뒤를 깨끗하게 치우라는 통문이 돌았던 일이 있었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뱅이 돈다고. 그때 일이구마. 빌어먹을 무슨 놈의 통문은 그리 많은고? 농사꾼은 땅이나 꽁꽁 파면 되는 긴데 제 얘기. 아무튼지간에 집안 앞뒤를 깨끗하게 치우라 카든 그날 주재소 외순사가 검사 마치러 나오지 않았겠나? 그러이 사람의 일이란 우습다는 긴데 두만홈에 그 사람 동네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정갈하고 야물고 허참 굳고 자잔한 계집들은 아무 일이 없었는데 어찌 그리 됐던지 솥을 안 씻어놨던 모양이라. 외순사 그놈도 좁쌀 양식 오실 앞에 싸고 다닐 놈이지. 남의 부석에 들어가서 솥뚜껑까지 열어본기라. 그래 와 통문대로 뭐 뭐라 카든고 제기랄. 아무튼 시간에 깨끗이 치우라는 어명을. 미친 지랄 같은 소리 다 듣겄다. 어명은 무슨 놈의 말라빠진 어명이고. 그래 외순사 그놈이 이 나라 금상이라 말가? 아 그러세? 말이서 우치 되었든 간에. 난처해진 봉기는 반쯤 졸고 있는 해관을 힐끗 쳐다본다.
사공은 맥이 빠진 듯 노를 젓고 있었다. 무식해도 유만 부득이지 어명이라니. 농부는 여전히 분개에 마지 않는다. 서당 문턱도 안 넘어봤시니 무식한 거는 정한 있지 아니가? 잘난 체 하지 말고 내 말이나 들으라이. 아, 그러세? 그 외순사 놈이 소뚜껑을 열어보고 나서 다짜고짜로 두만 오매 뺨을 찰싹 때리지 않았겄나? 그 사람 겉만 보고 말할 거 아니더마. 두만 오매 그 사람 아주 독하대, 독해. 어쨌기에 목이라도 매달아 죽었소? 안면이 없는 다른 농부가 물었다. 목을 매달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생결단하고 순수한테 달라들었다 그 말이요? 그것도 아니고 밀개떡을 한 보따리 해이고 서울 아들 찾으러 나섰거든. 큰 자식 없다고 업수이 보아 당한 봉변이라는 기지. 허참, 서울이 한두 발질인가? 여인 내 몸으로 동네 밖을 모리고 살던 사람이 말이다. 그러고 아들 있는 곳을 딱이 아는 것도 아니고 서울 가서 김서방 찾는 꼴이제. 남정네 둘째 놈 영만이가 한사코 말렸지만은 그 엄전한 마누레가 그때만은 황소 고집인기라. 들어앉아 있던 한복이 돌아본다. 20이 넘었으나 아직 머리를 따내린 불머슴 아이 같은 한복이는 죽은 어미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 어머님도 고집이 세셨지 하고 마음속으로 내었을까? 아무튼지간에 보리떡 한 보따리를 헤이고 한 달을 걸었다 하든가 보름을 걸었다 하든가 서울에 가기는 갔는데 목수 김두만을 어디서 찾을 끼든고?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다마는 수일간을 찾아 헤매다가 굶고 지쳐가지고 남대문 밖에서 해장자껏이 나자빠져 있었다는 게지. 참말이지 모자 상봉을 옛적 얘기책으로 들었네마는 바로 두만 오매 모자 상봉이 얘기책 그대로다 그거라. 그래서 아들 데리고 와서 분풀이를 했는가? 분풀이? 일개 목수놈이 우찌 순사한테 분풀이를 할고 천랑개비 제주를 지니다고 분풀이를 해? 아들이 어메 기차 태워가지고 같이 온 것만도 두만 어메로서는 분이 반분이나 풀리실 끼고 동네 사람한테도 채모가 썼을 끼고 그 순사 얘기가 났으니께 하는 말이지만은 저기 미늘곡에서 조선놈 순사 하나가 등을 찔려서 죽었다네. 뭐라고? 등을 찔려서 죽어? 반쯤 졸고 있는 것 같은 혜관이 눈을 번쩍 뜬다. 그러더니 묘한 몸짓으로 염주를 매만지며 배전에 부서지는 물살을 내려다본다. 순사가 찔려 죽었다면 그거는 뻔한 일이고 우리네도 그리 생각하는데 외놈들이서 말할 거 있겄나? 의병의 지시지 뭐. 그래 외놈들이 군대를 풀어서 샅샅이 뒤지는데 그 통에 실상 무신일을 한 것도 아니고 의병이라고 이름 찍힌 기 무서워서 숨어댕기던 사람들만 무더기 무더기 제피온다 놈아. 그래도 정작은 누가 있는지 가리내지도 못하고 조선놈 순수 하나쯤 그리 야단 벼락 떨 거는 뭐 있노? 조선놈 순수 하나가 큰일이다 그게 아니지. 그것뿐이라면 주재소 몇 군데나 불을 지른 일이며 외순사도 벌써 여러 명 목을 베가고 등을 찔러 지기고 한 일이 이곳저곳에 있었다는구마. 그래 그런가? 일전에 우리 동네에도 순사가 왔대. 호구 조사를 한다 캄시로. 그러니 의병 나간 가솔들 조사하러 옮기라. 그렇지만은 우리 동네사 조신의 눈이 무서워서 그해 그 난리를 겪은 뒤 의병 나간 사람은 가솔이라곤 한 사람도 없인께로. 김은장 아들네밖에 더 있어야제. 나도 떠드는 말을 좀엔 들었는데 말이 윤보가 아직 살아있다고도 하고. 그 말이야 나도 들었거만은. 네 그런 말 믿지는 않으나 축지법을 써서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별이 별놈의 재주를 다 부린다카고. 그거는 뭐 그렇다 카더라도 이때까지 윤보가 살아있다면 국으로 있지 않겠지. 무슨 사단을 꾸미고 댕기도 댕길게라. 그렇지요. 그 사람 동학대도 장수노릇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여간에 동학대 쌈질한 것만은 틀림이 없지. 장수를 했는지 접주를 했는지는 모르겠다마는 그거의 윤보짓인가 아닌가 알 바 없는 일이라 캐도 지리산 골짜기에 쥐도 새도 모르는 군사가 천명은 넘기 숨어 있어서 여차하면 치고 나올 기라니 대단한 일이제. 야, 나도 그 얘기를 들었소. 천명 넘기 숨어 있다는 군사가 모두 동학군 하던 사람들이라요. 그때 동학군이 수십만이었으니 천명 모으기란
잘난 장수 한 사람 있으면 어려운 일은 아닐게요. 윤보라는 그 사람이 곰보딱지 흉칙스레 생겨서 아이들도 보면 달아난다카고 연장 망태 짊어지고 집이나 지어주는 몫으라 해서 사람들이 대우를 안 해주지만은 실상은 유식하기가 이를 데 없고 옛날 동학군에 있을 적에 저기 저 백두산 그 백두산에 전기를 타고 난 무슨 도사한테서 비법을 배웠다카이? 예사 인물은 아니라도 마요. 죽어서 땅속에 썩고 있을 윤보. 그 윤보를 두고 허무맹랑한 얘기는 쏜뭉치처럼 부풀어 가는데 무슨 소설에선지 말이 뚝 끊어져 버린다. 금쓰레기 같은 제우답 다섯 마지기라. 화계 쪽으로 이사간 농부가 곰방대에 담배를 지면서 혼잣말을 한다. 금사래기면 뭐하고 산모퉁이 비렁 땅이면 뭐하노? 말해보아야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지. 봉기가 한숨을 쉰다. 의병에게 걸어보는 신랄 같은 희망이 서글펐던 것이다. 아무 말 마라. 사전을 둔답으로 숨겠다고 큰 벌을 내린단다. 입 꼭 다물고. 입을 다무나마나 땅임자는 어느덧 소작 요문은 소작인이 되어 있었고 이건 내 땅 아니여라오. 양복쟁이들 서슬에 놀란 농부는 엉겹결에 두레질인데 어느덧 논가에 깃대가 꽂히고 새끼줄을 치고 나라 아닌 일본 정부의 소유로 기록되는 것을 땅임자는 곡괭이 자루만 매만지고 천지처럼 입을 해벌리며 바라보는 것이었다. 이 같은 판세에 훤하게 사태를 하는 친일파 무리들이 죽치고 앉았을 리 없다. 애매한 둔답을 위조한 도장꾸러미로 유유히 착복했던 것이다. 이팽이 아들 잘 둔 얘기나 듣자. 그 아이 장계는 갔고? 가고 말고 장계만 갔나? 봉기는 음탕스럽게 웃는다. 농부들은 남의 일에 활기를 되찾는다. 장계 말고 어디로 또 갔는고? 우린 애들하고는 다르네. 달라. 이팽이 내외가 본시부터 물 한 방울 안 셀 만큼 야물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없는데 참말이지 아들 혼사가 성사된 거를 보고 동네 사람들은 모두 놀랬제. 과부딸 막다리한테 갔다문? 그러니 하는 말 아닌가 배. 우리네 같으면 어린 반푸너치나 이실기든가. 첫째 온당찮은 애미 행실을 봐서도 그런 게 집딸을 네가 데리고 갈기고. 그래도 그 사람들 생각은 딴판이라. 심덕 좋고 일 잘하면 그만이다. 그거지? 네 사람 된 바야 친정 어메가 무슨 지랄을 하든 상관할 바 아니라는 거지. 인물이나 좋음사? 말이야 바로 하지만은 난쟁이 아니가? 난쟁이 연분이라는 게 그거 참. 하여간에 말이 없고 일만 꾸벅꾸벅 한께 집안이야 태평이다마는 흐흐. 그놈의 짓구서 조선 팔도 다 돌아댕기도 그렇기 송편같이 꽃 같은 며느리 둘을 골라오기 힘들기거마. 작은 아들 장가 보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아들 하나에 며느리가 둘이라 내가 뭐라 카든고? 아들 잘된 덕이라고 아까 말 안 했던가 배? 새파랗게 젊은 놈이 또 날로 벌어서 사는 목수 주제의 말이다. 계집이 둘이라니? 허나 그 계집 둘이 다 부물 단진 있게 할 말 없지? 그러니까 오메가 순사한테 뺨맞은 일이 있은 뒤 두만이 놈은 서울서 거산을 해가지고 돌아왔거든. 몇 대 번 돈 한 푼 축 없이 갖고 왔고 그 돈이 수월 차났던 모양인데 계집을 하나 달고 왔제. 얼굴은 서울 내기라 때가 쭉 빠졌더라마는 참네. 골라도 어찌 그리 안성맞춤으로 골라 싣고? 그것도 난쟁이라. 막다리하고 꼭 같더라 그 말이구마. 과분지 소박대기인지 그거는 모르겠고 아무튼 천인은 아닌데 서울서 주막을 했다든가 밥집을 했다든가 뭐 그거는 그렇고 진주로 이사한 뒤에 소식이 들을 만하제. 가보고 온 사람이 얘긴데 벌어온 돈으로 몽땅 논밭 전지를 사서 부모하고 본대간테 맡기고 두만이 놈은 목수질을 하고 그것만도 오붓할긴데 말이다. 밥 위에 떡이더라고. 작은 며느리가 비빔밥집을 차렸다 놈아. 뭐 쪼까니 집이라 카든가 비빔밥 맛이 천하일미라 손님이 대나고 대들고. 봉기 목구멍에 침 넘어가는 소리가 나고 다른 사람들도 입맛을 다시는데 분위기가 풋풋해진다. 진주라는 데가 기생 많고 내로라는 한량들도 다 와서 그지 비빔밥을 묵고 간다 하니 그 직구석 문등이 되듯 안 되겄나?
차들것도 내비보다 한 수 더 떠서 국량까지 넓으니 되겄다. 직구적 되겄어? 이쯤 되면 사람의 마음이란 또 심란해지는 모양이다. 똥이 꺼지게 한숨인 것이다. 공연히 코끝을 만져보고 목덜미를 쓸어보기도 하고 이팽이하고 사돈 맺은 장서방도 그렇고 그 사람이야 졸부소리 듣는 게 언제라고 해마다 장배를 늘리서 지난 가실만 해도 추수는 장서방 배가 도구로 실어 날라타카이? 모두 망하는 판에 매를 잘 썼든지 무슨 수가 있거만은 나룻배는 평살이 나루터에 닿았고 세 사람이 배에서 내렸다. 서서방과 한복이 함께 좀 떨어져서 망태를 둘러맨 봉기 그 세 사람이 모래를 밟으며 득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해관이 바라본다. 사공, 해관이 강심으로 나와 방향을 잡는 사공을 불렀다. 예, 쌍계사 주지스님 근간에 이 나룻배 타고 가시지 않던가? 못 보았소. 그래? 뱃바닥에 쭈그리고 앉은 농부 세 사람은 담배를 피우며 계속하여 잡담을 하고 있다. 해관은 바람을 끌어서 설피를 꺼내어 신발을 갈아 신는다. 어둡기 전에 당도해야 할 텐데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한다. 사방이 어둑해질 무렵 잎은 다 떨쳐버렸으나 벽가리 더미 같은 산철주 가쟁이가 도랑을 향해 쓰러진 옆의 오솔길로 접어든다. 옥수수 뿌리가 앙상한 뼈다귀처럼 남아있는 화전의 빛깔은 우중충하고 삭막하다. 인가가 가까워진 것이다. 해관은 잠시 숨을 돌리듯이 걸음을 멈추고 일찌감치 저녁 안개 속에 희미하게 드러나 보이는 초막 지붕을 바라본다. 은봉 선생 계시오? 네시오? 해관 스님이구먼. 네. 일찍 돌아오셨소? 이럴 것도 없지요. 그래 사람은 쉬이 만났소? 어렵게 만났소이다. 노인은 빙그레 웃는다. 방 안으로 들어선 해관은 바람을 내려놓고 숨을 후 하며 내쉰다. 방 안이 어둡다. 서울 구경은 잘 하셨소? 구경이 다 뭡니까? 중이라고 구경 못하란 법도 없지 않소? 놀리려 든다. 구경은커녕 동태가 될 뻔어야소. 어서 드시오, 식기 전에. 네. 해관은 합장하고 나서 죽사발을 받쳐든다. 한대 환희는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소. 나갔더라도 곧 돌아올게요. 말은 없으나 무척 기다리는 눈치였소. 순창 쪽에서 일이 좀 잘못되어 두 사람이 붙들려갔다는 소식이요. 노인의 말에 해관은 관솔부를 쳐다보며 우울해진다. 나룻배에서 잠시 들었지만 환희는 자리를 옮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글쎄, 아니면 만주 같은 넓은 천지를 한번 다녀오든지요. 나도 그런 말을 비춰보았소만 도통 갈 생각을 안 하는 모양이요. 하기는 들은 바에 의하면 그곳 역시 서울 형편이나 얘기하시오. 소승이야 뭐 그냥 거리를 스쳐갔을 정도니 깊이 멋을 보았겠습니까마는 외인들이 꽉 짜고 들앉아서 빈틈이라곤 도무지 있을성 쉽지 않더이다. 멀쩡한 낯짝하고서 연장 달고 다니는 조선 사내놈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허허, 스님께서 그 무슨 말버릇이오? 스님이고 나발이고 간에 이거 은봉선생 앞에 안 됐소만 소승이 보기론 그 많은 사내놈들 중에 보리죽 먹고 산길 걸으며 죽창이라도 다듬을 성 싶은 위인은 눈에 띄지도 않구요. 지리산 산중까지 무사히 당도하고 보니 해관은 비로소 화통이 터지는가 말투는 매우 거칠다. 자고로 흰밥 먹는 사람들 치고 똥 안 싸는 자 없고 그건 또 무슨 소리요? 노인은 도무지 감정의 기복을 나타내지 않으며 그러나 놀려주듯 되묻는다. 겁쟁이라 그 말씀 이외다. 흰밥 먹는 종놈까지. 중이 동양 가면 언제나 먼저 지저대는 게 강아지더라 했더니 꺼져버리더군요. 괄시를 단단히 받았구먼. 흥, 흰밥 처먹는 서울 사람들 눈엔 자고로 적을 보면은 적의 눈가리가 화등짝만 해서 쥐구멍밖에 안이 찾는다 그 말씀이요. 시근덕거린다. 서울 가서 당한 일이 이만저만 유감이 아닌 모양이다.
자기 거절한 것만 가지고도 지저 높은 선비로 뽐내는 게 서울 양반들 아닙니까? 우라통 달래노라 기생집에 처박혀서 기생이나 껴안고 술 처먹는 자도 우국지사고요. 소승이 찾아간 이 부사댁 자제만 하더라도 뭐 외말 배우러 다닌다던가요? 그쪽 소식은 좀 들었소? 네, 대강은. 짤막하게 대답하고 나서 해관은 자기 생각을 모아보듯 눈을 깜빡깜빡한다. 간신히 부하통은 가라앉힌 눈치다. 네, 어쩌면 오백섬지기 땅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승은 다녀와야겠습니다. 해관은 일어섰고 마당을 나섰을 때 노인은 해관에게 들고 있던 횃불을 넘겨준다. 그럼 다녀오시오. 해관이 횃불을 들고 찾아간 곳은 초막에서부터 오래쯤 떨어진 깊숙한 골짜기였다. 목기막 비슷한 곳, 그 앞에 걸음을 멈추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다. 이제 오시오. 잠긴 목소리가 마치 너울을 타고 건너오듯 들리는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불빛 아래 나타난 산에, 쇠덩이같이 곧은 몸의 산에 눈이 번쩍 빛을 발한다. 횃불을 끈 해관은 모닥불 앞에 앉는다. 환희도 맞은 견에 웅크리고 앉는다. 서울 가서 이부사댁 자제를 만났네. 소식은 소상하게 들었다. 잘 있다더군. 환희 눈꺼풀이 희미하게 흔들린다. 그러나 그것은 불빛 탓인지도 모른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형편인 것 같더구먼. 해관은 그쯤 문을 떼어놓고 나서 차근차근 전후 사정을 상현에게서 들은 대로 얘기를 해나간다. 얘기가 끝난 뒤에도 환희는 아무런 감정의 표시도 말도 없다. 순천 쪽에서 두 사람 잡혀간 얘기 들으셨수? 불쑥 말을 했다. 들었지, 방금. 해관 스님, 이젠 그 땅을 처분해도 좋을 성 싶소. 해관은 힐끗 쳐다보고 나서 목을 젖히며 천장을 올려다본다. 억새풀같이 끈질긴 계집 아이구먼요. 역시 최참판네 빗줄이구먼. 환희는 갑자기 세운 두 무릎 위에 얼굴을 묻으며 웃는다. 나직이 목소리를 굴리며 웃는 것이다. 한밤중에 해관이 눈을 떴을 때 그때까지 환희는 두 무릎을 세운 채 모닥불을 지켜보고 앉아있었다. 저놈의 눈가리엔 잠도 없나 보지? 입맛을 다시며 잠이 안 깬 신용을 하고 돌아 눕는다. 내가 저 비럴 먹을 놈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거든. 해관은 가끔 죽은 우관 스님을 원망한다. 그놈의 땅 500석을 미인받지만 않았더라면 지금쯤 어느 절간에서 팔상도나 그리며 이 고생은 아니했을 것을 하고 한가로운 절 생활이 그리워서라기보다 법에 입은 몸으로 피비린내 속에 서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재기 죽어 육신이 썩어지면 그만 중생이 갈 극락이 있긴 어디 있어 마음속이 극락이지 재가에서 오정계 지키는 자 몇이며 중이라고 십정계를 다 지키나 하다가 부처님께 무한 적어서 변명 비슷한 원망이 나온다 화피를 놓아버린 아쉬움도 있었다 빌어먹을 저놈 눈가리엔 잠도 없나 보지? 저 대가리 속에는 지리산이 가득 들어차 있을 게야? 회관 눈앞에 불길이 솟아오르고 등에 꽂힌 비수를 타고 피가 넘쳐오른다. 나무 관세음보살. 여태 안 자는 게야? 자야지요. 새벽이 오는가 본데 어서 자지 그래. 네. 환희는 곰가죽을 몸에 둘둘 감고 모닥불로부터 저만치 떨어진 벽을 향해 드러눕는다. 파놓은 함정에 빠졌다는 생각이 들 적에도 환히 괘씸하거나 미운 것은 아니었다. 후회하는 것도 아니었다. 후회는커녕 국난에 승병을 끌고 출전한 서산 대사라도 된 듯 우쭐해질 때가 있다. 승병이 없는 것이 한탄스럽긴 했지만 그러나 전국에 흩어진 사찰에 뜻 있는 동조자가 없지도 않아 해관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이것은 윤씨 부인이 너에게 물려준 전담 문서야. 차후 회관에게 맡길 터인즉 받고 아니 받는 것은 너의 뜻대로 할 것이고 우관은 다음 말을 잊지 않고 환희를 외면했다. 한동안 침묵이 흘러간 뒤 다시 입을 열었다. 그 땅은 출가시 윤씨 부인이 진정서 가져온 것 최참판내하고는 아무 연고 없는 땅이다.
이 땅이 어찌에 환희에게 가는가? 그건 자네 좋을 대로 생각하게나. 그런 말을 누는 얘기하고 있었다. 예, 스님, 알고 있소. 윤씨 부인께서 환희에게 땅을 남기고 간 연유 말입니다. 수락도 거절도 없는 환희 얼굴에 모멸의 빛이 일렁였다. 벼랑간 우관은 환희 놈 듣거라. 네가 어찌하여 인륜을 범한 죄인으로서 원한을 품느냐. 눈을 부릅뜬다. 여인에게는 재단이 있었을 뿐 원한을 풀고 명복을 빌어야 하거늘. 숨결이 거칠어진 우관은 눈을 감는다. 끝내 말 한마디 없이 눈을 감고 앉은 우관에게 절을 하고 일어선 환희는 다음 날 새벽 절을 떠나고 말았다. 그가 다시 나타난 것은 서희 일행이 간도로 떠난 그의 가을 어느 아침 나절이었다. 우관은 세상을 떠났고 해관이 그를 맞이했다. 행색은 그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거짓골이었다. 바람과 햇빛에 거칠어진 검은 얼굴이며 우선 회관은 우관의 죽음을 한마디로 끝내고 서희에게 관한 얘기를 좀 길게 상세하게 들려준다. 그래서요? 와락대 밀어내는 차고 모지락스런 반문이다. 아니 뭐 그렇다는 게지. 회관은 저도 모르게 당황했다. 서희 얘기를 장황하게 한 것은 서희의 유일한 효력이 환희라는 그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심증이었을 뿐 확실한 근거는 없다. 그래서 회관은 당황했다. 제가 이곳에 찾아온 것은 500섬찍의 땅 때문이오. 군자금으로 쓰려고요. 뭐? 뭐라고? 군자금으로 쓰겠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의병을 일으키겠다 그 말인가? 아니요. 동학군을 모아보겠소. 동학군이나 의병이나? 의병 잡아먹는 동학군 말입니다. 의병을 잡아먹다니? 하기는 어떻게 쓰든 그건 너의 몫이니까 돌아가신 두 분의 소원도. 하다가 해관은 말을 뚝 끊었다. 환의 눈이 무서웠던 것이다. 빌어먹을 지가 잘한 건 뭐 있다고. 그러나 우관처럼 어찌하여 인륜을 범한 죄인으로서 원한을 품느냐고 소리 지를 수는 없었다. 남원에 사는 길서방이라고 아주 신실한 사람인데. 해관은 문서를 꺼내며 짓거렸다. 그동안 길서방이 그 땅을 맡아주었는데 그러니까 세 번 추수를 했고. 꺼낸 문서 속에서 명세서의 장부를 뽑아내어 손끝에 침을 묻히며 해관은 설명을 할 참인데. 그거 보자기에 싸십시오. 환희 말했다. 응? 장부를 넘기려다 말고 해관이 환희를 쳐다본다. 환희 얼굴에 웃음기가 있었다. 스님, 대답 대신 뭐가 좋아서 웃는 거야? 회관의 목소리는 굵고 녹에 차 있었다. 금수도 제 새끼 제 어미가 죽으면 슬피 우는 법인데 웃어? 웃어? 비록 출가는 하셨을 망정 명색이 백부신데 생전 니놈 때문에 그 얼마나 마음을 썩였는가. 나보다 더 니가 더 잘할 거야. 그 죽음을 듣고도 웃어? 발칙한 놈. 쓸개 빠진 놈이다. 주먹을 쥐고 삿대질을 한다. 인륜을 버린 계집년 하나 때문에 신세를 쫄딱 망친 놈이 그러고도 못 잊어서 거린 행각으로 나를 지새우는 놈이 계집은 또 얻으면 계집이야. 자식은 또 낳으면 자식이고 네 부친이 어떻게 돌아가셨나. 설마 그걸 잊지는 않았겠지? 만백성을 살리겠다고 칼을 뽑은 장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 그 부친을 위한 애간장은 없었더란 말이냐? 지금이 어느 시절이지? 기고만장이다. 뭐 어쩌고 어째? 의병을 잡아먹겠다고? 그래, 의병 잡아먹겠으면 읍내 헌병대로 가면 될 거 아니냐? 군자금 두둑히 줄게다. 이 천하의 역정놈아. 부친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계속하여 욕설을 퍼붓던 해관은 제풀에 놀라서 입을 다문다. 눈을 꿈뻑거리며 환희를 바라본다. 어째서 이리 됐더라? 행방불명이 된 것을 두리번 두리번 찾는 눈이다. 옳지, 니놈이 웃음 때문이었다. 의병을 잡아먹든 외병을 잡아먹든 일어서시오. 안 일어서겠다. 나랑 함께 갑시다. 안 가? 가자면 가는 게요. 환희는 해관의 법의를 확 잡아챈다. 전단 문서랑 든 바랑을 짊어지고 절문을 나섰을 때 환희는 환진이라 다행이오. 떠들이 중 메인몸이 아니어서 그렇다 말이오. 어딜 가는 거야? 남원의 길서방을 찾아가는 겐가? 아니오. 그럼 가시면 압니다.
두 사람은 구례와는 방향이 다른 새석 쪽을 향해 발을 옮겨놓는다. 산죽지대의 갈대밭을 지나간다. 앞서가던 해관이 물었다. 그동안 어디 가 있었나? 조선 팔도 하다 말고 제주도에도 가보고요. 저기 북쪽 도망강까지 가보았소. 해관이 돌아본다. 빨갛게 물든 열매 네댓개 붙은 만개가지 하나가 환해 구멍난 백립 갓전에 꽂혀있다. 오는 도중 꺾어서 꽂은 모양인데 해관은 처음으로 환이 백립 쓴 것을 깨닫는다. 조선 팔도 제주도 두만강까지 뭐하러 갔었댔나? 물었다. 홍길동이 제주를 배우려고요. 점점 한다는 소리가 괴이쩍구먼. 설마 실성한 건 아닐 텐데? 처처에 사람도 많이 삽디다. 인심 후한 데도 있고 각박한 데도 있고요. 해관도 발이 빠르지만 환희도 산을 타는 속도는 옛날과 다름없이 비상하다. 남해 어느 섬에 갔다가 배를 탔었지요. 그 배 안에서 울고 있는 어떤 여인네를 보았소. 친정 가는 여인이었소. 친정 어머니, 동생들이 굶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을 자맥질에서 잡은 해물로 곡식을 바꾸어 가는 길인데 바다 북반까지 나온 배가 구비를 돌 때 배전에 놓은 곡식 자루와 물에 빠져 버렸던 게요. 세상에는 수천석, 수백석 전답을 가지고 시집오는 여인도 있는데 말이오. 윤씨 부인을 빗대어 하는 말이겠다. 미친놈의 언사는 아니구먼. 이윽고 해가 서너뼘이나 남았을 무렵 해관과 환희는 운봉 노인이 있는 초막에 당도하였다. 운봉 노인은 해관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눈치였다. 나 양재곤이오. 먼저 통성명을 한다. 소승은 해관이라 하오. 기연이구려? 예? 운봉 노인은 활기에 차서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아, 그렇지 않소이까? 동학과 불교는 그닥 사이가 좋은 편도 아닌데 말씀이오. 스님께서는 우리를 도우려고 발벗고 나서 주셨으니? 아니, 무슨 말씀이오. 소승은 도통 모르겠소이다. 발벗고 나서다니? 몰라도 할 수 없는 노릇. 몰랐다면 이곳까지 오시기가 불찰이었소. 운봉은 흰 수염을 흔들며 다시 소리내어 웃었다. 작년 시절 일꾼을 질타하던 풍모가 늙은 모습 속에서도 야겨하다. 오늘 밤 이곳에 유하시면서 스님이 납치되어 온 까닭을 들으시오. 저녁을 먹은 뒤 밤은 이슥해졌다. 관소리 타는 방 안에 운봉과 해관이 대치하고 환이 옆자리에 비켜 앉았다. 해관이 먼저 말한다. 아까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결국은 그 땅 때문인 것 같은데 소승으로선 그것을 환이 개인이 쓰든 군자금으로 쓰든 하든 관여할 이유가 없고 하루속에 넘겨주는 게 아니외다. 운봉은 말을 막았다. 이쪽에서 바라는 것은 군자금도 군자금이려니와 공공한 살림을 규모있게 살아갈 줄 감오요. 해관께서 우리네 살림을 맡아주시오. 살림은 무엇이며 감오는 또 무엇을 이르는 말씀이오? 불도 닦는 중을 보고 도통 모를 얘기오? 중은 목탁만 두드리고 우리 동학도는 사람만 죽이고 그야 뭐. 중은 비단 가사나 걸치고 그렇게들 죽은 망령에게 지장경이나 왜 주겠다 그거요? 지장경이나 마나 소승보고 그러신다고 이 땡땡이 중 무슨 힘이 있겠소? 괴승이 되고 요승이 되면은 힘이 절로 생길게요. 아침 안개를 등지고 해관이 목기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환희는 잠에서 깨어나 있었다. 무슨 연부를 산에 떠나계시리 하는 겁니까? 해관은 씩웃는다. 간밤에 왕생한 이곳 산 식구를 위해 경을 외웠네. 고란이라도 죽어 자빠져 있습디까? 무엇인가가 죽긴 죽었겠지. 안 죽었으면 굶어 죽는 놈이 생겼을 테고. 곧 길 떠나야 합니다. 아침은 먹어야지. 환히 고개를 흔든다. 지금부터 떠나야 가다가 강쇠이 집에서 아침을 해야겠소. 그러지. 강쇠이 집에서 스님은 순창으로 가시오. 그곳에는 전서방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알았네. 뚱뚱한 몸을 기울이고 을신년스럽게 행구를 챙긴 해관은 가진 것 없는 환희와 함께 목기막을 나선다. 숯 굽는 산에 강쇠의 초막에 당도했을 때 해는 떠올랐다. 오는 도중 땅을 처분해도 좋을성 싶다던 간밤의 한 말의 결론을 환희는 내리지 않았다. 해관은 역시 땅 처분보다
서유의 소식을 궁금하게 여겼을 환희 심정을 짚을 수 있었다. 때문에 해관도 어떻게 할까 보냐 묻질 않았고 강수의 모친이 지어낸 아침을 서둘러 먹은 해관은 순창으로 떠났다. 떠나는 뒷모습을 쳐다보다 돌아선 환희는 수수깡 한 아름을 안고 부엌으로 들어가는 강수를 불러세운다. 산청으로 가야 하네. 나도 갑니까? 내일 산청장이 선다. 그럼은 이 서방한테 기별을 했십니까? 사람만 잡아놓으라 했다. 그러니 서둘러서 가야 한다. 덩치가 크고 사팔눈인 강쇠는 손끝으로 입술을 만지며 생각에 잠긴 환희를 쳐다보는데 눈은 환희를 향하지 않고 한눈은 팔고 있는 것만 같다. 어중간한 때라 장꾼이 모이것입니까? 장은 한산할 끼고 파장도 이르겠지. 그러나 서둘러 봐야겠어. 떠날 준비해. 환희 또래로 보이지만 실상 나이는 강쇠가 아래였다. 사팔뜨기만 아니었다면 과히 못생긴 얼굴은 아니었다. 그의 모친이 만나는 사람마다 들려준 얘기에 의하면 강쇠는 쌍둥이 중 살아남은 아들이라는 것이다. 갓난아기 적에 하도 영악하게 우는 한놈을 업고서 나무도 하고 보리방아도 찍고 그러다 보니 다른 한놈은 방에 혼자 누운 채늘 밝은 방문 쪽만 쳐다보아서 그래서 사팔뜨기가 됐다는 거였다. 그 말을 할 때마다 강수의 모친은 안쓰러워하곤 했다. 얼마 후두 장정은 칡덩굴로 얽어맨 목기 한 짐을 짊어지고 나섰다. 오메 갔다 오겄소? 해진 수건을 쓰고 허둥지둥 도랑까지 나온 강수의 모친은 강수야 집인데 들어가소. 언냐 다녀올깁니다. 내일이나 모레. 그래 오니라이 애미 속 썩이지 말고. 야 강수의 성도 오시고요. 야 환희는 햇살이 퍼져나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두 장정은 짐진 사람 같지 않게 산길을 성큼성큼 걷는다. 성님, 이니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이요. 과부가 우찌 살랑고 모리겄소. 산비둘기가 푸드덕 날아오른다. 네가 데려다 살려무나. 강수의 양밤이 벌개진다. 우찌 친구 가죽을. 그럴 수는 없소. 그럴 수 없다는 법도 없지. 왜 억지로 서럽게 살아야 하나? 흐흐. 나지게 웃는다. 억지로 서럽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렇게 말한다면야 성님이 더 그렇지 않소? 나같이 오양이 이런 놈을 좋다 하지도 않을 끼고 빡빡 얽은 군부도 계집이더라. 그런 이야기사 뭐. 아직 할 때가 아니고 이니도 고생만 하다가 죽었지요. 하기사 살아남은 우리도 밝은 세상 볼 것까지도 않지만은. 산청에 들어선 환희와 강수는 객주집에서 짐을 풀었다. 핫다 목기장수 오래간만에 보겄구만은. 그새 가물치 콧구멍 맹치로 와 그리 볼수 없었는가 모르겄소. 봄은 이갈리고 안 봄은 보고 접다 그 말이구마. 이번에도 밭과슨 외상일긴데 우짤기요. 숯 굽는 사내요 총각인데 강수의 수작은 제법 능란하다. 아, 짐지고 왔는데 밖과 걱정하는 객주집도 있더란 말이오. 거 짜질짜질 웃는 놈 본께로 이번에도 안 사람 속개나 썩이겄소? 안 사람? 총각도 그런 말할줄 아나? 장가든 뱅신보다 실속이야 이쪽이지. 사팔뜨기 눈은 안 닮아신께? 강쇠는 완강한 두 어깨를 쓱 펴보인다. 이거 참 잡놈 찜쪄 묶었네. 환희는 시죽시죽 웃고 서서 구경만 한다. 주인장 이제 그만해 둡시다. 우리 새각시 같은 성님 간 떨어지겄소. 항용 시시덕거리기를 좋아하는 장돌뱅이 객적은 소리를 늘어놓던 이들 주객은 그러나 밤이 깊어지자 골방에서 술상을 마주하고 오랫동안 수근수근 얘기를 나눈다. 지금 용주골에 숨어있는 무리들은 지난 가설에 진주금방을 쓸고 다니던 화적패들이오. 그동안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30명은 미처 못되고 29명 힘께나 쓰는 모양이지만 머리 쓰는 놈은 한 놈도 없고. 석포의 설명이다. 의병에서 갈라져 나온 패거리요? 강제가 묻는다. 하여간에 처음에는 그랬던 모양인데 건달 한 놈이 졸개 몇 놈을 구슬려내어 별도로 무리를 만든 모양이라. 이놈들이 못됐고 사납기로 이름이 났는데
민가에 불지르고 재물 뺏고 여자들을 겁탈하고 업어가기가 일쑤. 그러면은 어찌해서 토벌대가 손을 대지 않고 있느냐. 이상한 얘기 아니겠소? 석보는 술을 마시는 환희를 쳐다본다. 환희는 다음 말을 계속하라는 듯 잔을 비우고 다시 술을 부어 마신다. 그러니까 간악간 외놈들이 셈을 놔본 거지요. 양민들이 어떻게 시달림을 받든지 간에 제놈들에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것 아니겠소? 첫째는 백성들이 의병에 넌더리를 낼 것이라는 셈이고 실컷 시달린 끝에 토벌대가 들어간다면 환영을 받을 것이란 속셈이겠지요. 화정놈들 목표가 외놈들 아닌 백성일진데 얼마 동안 관망한다 해서 손해볼 것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니 불지르고 재물 뺏고 여자를 겁탈하고 그런 포악한 행위 그것도 가증스럽기 짝이 없으나 그것에 못지않게 근심스러운 것은 일본에 저항하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서 민심이 멀어져갈 것이란 점이오. 석포의 논리는 정연한 편이었다. 객주집 주인으로 생업을 용이하고 있으나 석포는 동학 잔당 중에서 상당히 유식한 편이었다. 환희보다 5살이 위인 만큼 동학전쟁에 참가한 경험도 풍부했다. 석포는 김계주보다 운봉 양재곤 계열의 사람이다. 환희는 두 사람 사이에서 듣고만 있다가 처음으로 물었다. 지금쯤 일은 벌어졌겠지요? 아마 지금쯤 틀림없이. 다음날 산청 장바닥에 술렁거렸다. 이상한 소문이 쫙 퍼졌다. 자파상을 하는 일본인 집에 도둑이 들었는지 의병의 소행인지 알 수 없으나 적잖은 물건을 도난당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겨놓고 간 물건이라는 것도 쓰지 못하게 모두 부숴버리고 갔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놈아, 외놈 외년을 묶고 입에는 재갈을 물려 나무에 매달아놨다든가? 내가 듣기로는 찔러지겠다는 말도 있고 벽에다 온통 황을 그려놨다 카대? 뭐라고 쓰여있는고 하니? 무슨 뭐이라 카더라? 의병이 왔다 갔노라 그렇게 쉬어졌다든가? 그럼은 그냥 도적놈이 아니고 의병이다 그 말이가? 공연한 소리를들 하네. 아침에 내가 그 일본 계집을 그 집 앞에서 보았는데 얼굴이사 죽을 쌍이더 말아마는. 하기야 하도 세상이 분분하니께 별의별 말이 다 나돌지. 세상이 분분하여 별의별 말이 나돈 게 아니라 어젯밤 일본인 자파상에 괴한이 침입한 것은 사실이었다. 일본인 부부를 나무에 매달기까지는 아니했으나 묶고 재갈을 물려놓고 가져간 물건은 많지 않았지만 온통 부숴놓고 간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술렁거리는 장터에 외순사 하나가 매눈이 되어 벌써 몇 차례 순시를 했는지 모른다. 환희와 강수는 다른 전과는 좀 떨어진 곳에 목기를 쌓아놓고 엉거주춤 서 있었다. 때묻은 무명 수건을 쓰고 누덕누덕한 솜 저고리 속에 두 팔을 찌르고 덜덜덜 떨면서 서 있었다. 아이고 날씨도 거추거치 맵다. 이거 오늘 장사하기는 다 글렀구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술렁술렁하노 말이다. 강세가 시부렁거렸다. 환희는 눈을 내리깔고 있을 뿐인데 가끔 눈을 들어 물건 흥정을 하고 있는 건달풍선 애들 서너 명 쪽을 주의 깊게 바라보곤 했다. 복작거리는 장꾼들 속을 헤치고 들어갔던 순사는 샤벨을 절렁거리며 되돌아 나온다. 건달풍의 산의 세 명이 선 자리에서 이동하고 이동하면서 환희를 쳐다본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건이 터졌다. 건달풍 사내들이 순사둘레를 싸는가 싶더니 외마디 소리와 언제 소매 속에서 팔을 뽑았는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더란 말인가. 소매 속에 두 팔을 찌르며 환희는 강수 옆으로 돌아오고 있었으며 건달풍의 사내 세 명이 달아나는 것이다. 세린냈다! 순사가 찔려 죽었다! 아, 저기 달아난다. 엎어진 외순사 등의 비수는 깊숙이 꽂혀 있었다. 피는 순사복 바지가랑이로부터 흘러내렸다. 장세 거들어 다니던 사내가 요란하게 호각을 울렸다. 장군들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흰옷을 입은 건달풍 사내들이 저만큼 뛰어간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순사 하나가 그들 뒤를 쫓아가고 뒤늦게 나타난 헌병들이 공포를 쏘아대며 달려간다. 다음 날 아침 환희와 광세는 팔다 남은 목기와 목기를 팔아 사들인 소금을 짊어지고 고개를 넘었다.
그들은 도벌대가 용축골 화적의 산체를 포위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순경을 유인해간 건달풍의 산의 셋도 무사하게 도피했다는 것, 용축골 산속에 흘려놓은 외인 자파상의 물건 등을 도벌대가 수거했다는 얘기도 듣고 떠나온 것이다. 순창에 잡힌 그 애들이 풀려나올지도 환히 중얼거렸다. 대낮 사람이 득실거리는 장터 한복판에서 아슬아슬한 모험을 한 데는 환희의 의도가 달려있었다. 혐의를 용주골에 응거한 화적대들에게 명확하게 돌려놓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